1408회 기억나시나요? 아들아,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그러면서 차 하나 뽑으셔갖고 차두 대가 교행하기 힘든 곳에서 서로 이렇게 좀 양보해서 비켜서 가다가 트럭이 쿵 긁은 사고요. 3일 된 스포티지 차량. 그전에는 뭐였죠? 뭐 경차 타셨었는데요. 경차 타시다가 경차를 9년 타셨다 그랬나요? 하여튼 몇년 동안 그렇게 나 이제 차한 대만 나 죽기 전에 한대새차좀 하나 뽑자. 그러니까 아들하고 상의해서 뽑으셨는데 3일 만에 3일 만인가요? 대충 맞네. 3일 된 스포티지. 차가 딱 그렇게 와!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그때 그 상황 다시 한번 보시죠. 예. 소리 큽니다. 조심하세요. 소리 으악 소리 나옵니다. 소리 조심. 네, 새 차인데. 또. 네, 이 사건. 자, 새 차. 얼마나 화가 나. 차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디 다치게 났지, 차 다치는 걸못 견디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나라에서 한세 번째 정도 가는, 세네 번째 가는 여행사 회장. 저랑 친한데요. 그분이 그렇게 자동차를 사랑해요. 그리고 차가 조금만 되면 그냥 견디지 못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 사고요. 50대 50 또는 으아 그 72세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가 40이고 트럭이 60. 그렇게 얘기가 되다가 50대 50으로 그냥 끝내려고 했대요. 그런데 여기서요. 여기서 네. 방금 담당 경찰에 접수가 됐네요. 담당 조사 담당과 사고 조사. 우리 보험사 우리 직원이네요. 담당과 통화를 했는데요. 트럭이 자기 과실이 없다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대요. 네. 이거 뭐하러 신고를 합니까? 보험사에서 좋게 그냥 끝내지. 좋게 50대 50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튜브에 많은 댓글 중에 불리한 내용도 있고 유리한 내용이 있죠. 그걸 종합해서 잘 대응하세요. 그리고 트럭이 빠져나갈 때 각도를 너무 많이 틀었다는 걸 강조하세요. 트럭이 조금 더 저쪽에서 기다려줬으면 됐을 텐데 그냥 들어온 거, 그것도 말씀하시고요. 네. 그런데요, 아드님이 저한테 영상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 영상 같이 보시죠. 갑니다. 네, 음성도 다 들어보세요, 음성도. 그렇죠. 나쁘죠. 저런 나쁜. 저런 게 있을 수 있나요? 다시 여기 처음부터. 여기 뭐예요? 나는 직진한데, 직진차로 저렇게 칼치기죠, 칼치기. 네. 예, 그렇죠. 저런 나쁜 XX 죽으려고 환장했나? 예, 옆집 아주머니예요, 옆집 아주머니. 미친, 맞죠? 그렇게 들어오면 어떡해요? 나 직자 차로에서 직진하는데 거기서 칼치기로 들어오면은. 근데, 어떻게 그걸 멈췄죠? 이게 그 아드님이에요, 아드님. 아드님께서 저한테 사고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고 나서 몇 대면인가요? 그렇게 올려주셨어요. 변호사님, 지난번에 어머니 살아생전에 SUV 새차 한번 몰고 싶다 하셔서 3일 만에 그 스포티지, 그 3일 만에 접촉사고 난 그분이 저희 어머님이세요. 네, 제가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어머님께서 관절 수술 때문에 입원하셔서 미용실 일 마치고 앞집 어머니 친구분, 그리고 와이프, 그리고 아들 둘, 이렇게 어머니 병문안 하고 집으로 오는 길에, 그때 옆에 타셨던 그분인가요? 언니 내려! 하셨던 그분인가요?
사고 날 뻔했습니다. 26일 날 출구해서 3일 만에 29일 날 어머니께서 한번 해 드시고, 예. 스포티지 한번 굵기서 한번 해 드시고, 저도 또 해 먹을 뻔했습니다. 아, 근데 사고는 안 났는데 왜 올렸냐고요? 예, 변호사님 때문에 올렸죠. 유튜브 자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아찔했던 영상, 이거, 이럴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래서 올려봅니다. 만약에 사고 날 뻔했던 부분에 저희는 1차로 직진하던 차 중이고요. 그리고 직접 동시 신호죠. 그런 상황에서 2차로 있던 차가 거기서 이렇게 직진, 무리하게 칼치기 했지, 무리하게 칼치기. 그랬을 때 사고 났으면, 그리고 사고 나면 또 뒤에서 오던 차가 또 들이받을 수 있잖아요. 내 뒤에서 안전거리 못 지킨 차가요. 예. 그러면 이럴 때 80대 20으로 보나요? 아. 직자 동시 신호죠. 직자 동시 신호에 나는 직자 차로 해서 직진해 가는데 상대 차가 칼치기하다 사고가 났어요. 근데 내 뒤에서 안전거리 지키지 못하고 달려오던 차가 나를 들이받았어요. 그럴 때 누가 더 잘못인 거예요? 이런 내용이죠. 예, 이런 내용. 그랬을 때 칼치기한 차가 80,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20 정도로 보면 되나요? 아, 그거보다는 안전거리 미약을 좀 더 크게 볼 것 같은데요. 칼치기한 차를 한 70 정도 보고 싶네요. 칼치기 차 70. 나를 강제로 세운 차. 예. 70대 30 정도. 그거는 실질적으로 신호위반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사고 영상이 아닌 사고 날 뻔했던 영상 올립니다. 오늘 아찔했습니다. 영상에 죽으려고 환장했네. 그건 옆집 엄마 친구고요. 다른 여자 목소리는 와이프고요. 아, 그럼 저 미친 새 그게 와이프가 하신 건가요? 그 말씀이? 아, 그런 얘기 나오죠. 둘은 아들 둘은 뒤에서 스마트폰 하고 있었고요. 저는 그냥 익숙해서 그냥 헛웃음만 나왔네요. 예, 어머님한테는 어머니께서 아 그런데 아드님은 참 아드님 욕을 했어야죠. 고생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제가 많이 사고 났으면 당연히 100대 0이고요. 아하, 그분이시구나. 근데 이거 사고 났어야 되는데 어떻게 브레이크 잡으셨어요? 상대차 왼쪽 깜빡이 킨 거 미리 보이셨나요? 보였나요? 아니면 느낌이 안 좋아서 브레이크 잡았는데 마침 그때 그 차 칼치기 한 건가요? 그랬더니 오른쪽 A필러에 순간적으로 2차로에서 오던 차가 깜빡이가 가깝게 보입니다. 그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 잡았어요. 근데 쑥! 근데 이쪽으로 순간적으로 보였다는 거죠. 예. 그거 안 보였으면 사고 났죠. 제 차량 칼치기 하면서 좌회전 하더라고요. 간혹 겪는 일이라서 무덤덤해요. 제가 운전 25년 무사고거든요. 자랑은 아니고요. 이런 무사고 자랑질하면 왠지 모르게 사고 나잖아요. 저 운전할 때 성격이 급해요.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올리신 그 영상, 미용실에 한가할 때마다 시청하는데요. 문제는 요즘 운전할 때 초보 운전자가 되어버린 내 자신을 발견해요. 운전하면서 한 변호사님 영상에서 골목길, 아, 일단 섰다 가야지. 또 일반도로, 또 고속도로, 이럴 때 고속도로 갑자기 휴게소 들어가려고 또는 급차로병 진출로 느껴서 빠져나간 차,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나가려면 미리 바깥에 나가야 되고, 이런 거. 그래서 신중히 운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 왜 하겠습니까? 한번 칠 때. 바로 이렇게 운전하시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사고 없으면 저는 유튜브 안 하고 다른 거 할 거예요. 아, 그땐 놀러 다녀야 되겠네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요. 취미생활. 요새는 유튜브가 취미인데요. 대한민국의 사고, 교통사고 안 나면요. 모든 운전자들이 조심해서 운전하면 저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취미생활 다른 거 할 겁니다. 미용실 오시는 분들에게 유튜브 한부철 TV 스마트폰 검색해봐. 빨리 구독해. 많이 추천합니다. 어허. 100만 가야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말 또 하고, 그런 댓글, 그런 일부 시청자 말에 변호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욱 하지 마세요. 예, 저 이제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네, 며칠 동안 좀 성질을 좀 냈지요.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말에 유튜브에 소개할게요. 근데요, 그 헤어샵, 어느 동네에 있는 무슨 미용실인가요? 제가 홍보해드릴게요. 아니, 저한테 한문철TV 검색해봐. 그럼 저도 뭘 갚아야죠. 네, 제가 홍보해드리려고요.
아, 이거 많이 보셔야 되는데, 이 편을. 안산에 계신 분들 많이 보셔야 되는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사동이란 동이 있나 봐요. 사동에 위치한 감성헤어, 감성돔 그게 아니고 감성적이다 할 때 그건가 봐요. 감성헤어 안산 사동점이에요. 샴푸보이. 아, 별명이 샴푸, 닉네임이 샴푸보이군요. 샴푸보이? 그럼 샴푸만 하세요? 와이프랑 같이 일해요. 그럼 부인은 그 카트하고 남편은 샴푸 하나요? 그럼 보조인데, 보조. 샴푸를 잘 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샴푸보이 원장이 섭니다. 와이프랑 함께 일합니다. 네이버에 감성 헤어 안산 사동점, 감성 헤어 안산 사동점 검색하면 나와요. 허허, 감사합니다. 이거 광고인가요? 네, 광고는 아니더라도 제가 홍보해 드리는 겁니다. 어유, 저한테 이렇게 흐뭇한 글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감사하죠. 저 때문에 25년 동안 무사고 운전하신 분이 저 때문에 초보 운전자 되셨다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아까 이 사고요. 아, 사고는 안 났죠.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는 직자, 여긴 직진도 할 수 있고 좌회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좌회전 화살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해요. 여기서 좌회전은 안 되니까 너무나 당연해서 없을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좌회전 금지 표시가 있는데 좌회전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시 위반이죠. 좌회전 화살표 없이 없으면 여기서 좌회전한 거 신호가 좌회전도 할수 있으니까 신호 위반이나 지시 위반은 아니고요. 안전운전 불이행이죠. 근데 안전운전 불이행이 실질적으로 신호 위반과 똑같은 거죠. 1차로에서 직진한 차로선은. 그래서 경찰들은 12대 중과실, 그러는데 12대 중과실이 결코 더 무거운 과실이 아닙니다. 안전운전 불이행이 더 무거울 수가 있어요. 안전운전 불이행 중에 제일 위험한 게 앞을 제대로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앞을 못 보고 운전한 차,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온 차, 이거 타고 경찰들은 무조건 대고 과속, 20km 넘으면 무조건 네가 가해 차량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안한 쪽이 상황에 따라서 훨씬 더 잘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죠. 지금 사고는 만약에 사고 났으면 100대 빵입니다. 어머님 사건, 분심이 가기로, 아니, 경찰에 이제 조사를 하고, 경찰 조사관한테요, 제 영상 혹시 기회 되시면, 아니, 근데, 그렇게, 뭐 시간이 바빠서 볼까요? 네, 경찰관이 알아서 잘 판단하겠죠. 저는 트럭이 조금 더 잘못했다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